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자, 지금 방송을 켜자마자, 예. 두 마리가 물려 나왔습니다. 뭔가요? 한 마리는 황어 같은데, 한 마리는. 황어죠? 두 마리 다 황어예요? 두 마리 다 황어가 물려 나왔습니다. 1타 2피입니다. 자, 누워 낚싯대로, 카드채비에 카구를 쓰고 계십니다. 예, 누워 낚시, 여기 옆에 사장님도 누워, 낚싯대를 쓰다가 지금 나의 낚싯대를 바꿨습니다. 예. 근데, 예. 자, 오프닝 멘트도 하기 전에, 예, 옆에, 앞에 계시는 분이 지금 고기가 딸려, 물려 나와서, 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 오프닝 멘트도 못했네요. 자, 총무동 방파제입니다. 지금, 예, 오늘 일요일 오후 4시 반에서 이제 5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자, 황어가 두 마리가 물려 나온 거네. 좀 처음 봤네. 좀 큰 놈이 물려 나오는 건 맞는데, 예, 황어는 두 마리가 동시에 물려 나온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자, 저는, 예, 여기 지역 분이신데요. 예, 우리 구독자 분이신데, 아무래도 구독, 예, 저기 지역 분이시니까 일리 한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이 전편은 전체적인, 예, 부분을, 예, 보여드렸고, 오늘은, 예, 여기 우리 사장님 낚시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고등어 한 마리, 학공치 한 마리를 잡아 놓으셨습니다. 자, 옆에 분이, 예, 낚싯대가 휘었습니다. 예. 자, 예. 아, 힘이 좋네요. 뭐야, 낚싯줄이 걸렸구나, 일단은. 예, 낚싯줄이 걸렸는데요. 고기는 물은 것 같,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등어를 잡았는데요. 낚싯줄이 엉겨서 지금, 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고등어가 보통 사이즈보다 조금 큰 놈으로 나왔습니다. 자, 콜로로 들어갔습니다. 자, 물이 4시가 만조였다고 합니다. 지금, 예, 또 날물이 돼가지고, 예, 좀 뜸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낚싯대가, 예, 휘었는데요. 자, 물었습니다. 아, 야, 가오로 막 채고 나갑니다. 예. 아, 예. 자, 고등어가 나와줬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아, 예. 자, 고등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사이즈 좋네요. 자, 예, 초고등에도, 예, 빨리, 예, 고등어가, 빨리 오라, 예? 빨리 오라지 마. 빨리 오라지 말라고요? 빨리 와야죠. 고기가 없으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제가 좀, 아, 좀 방송이 뜰려면 고기 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예, 고기가 좀 예, 빨리 예, 붙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등어님 빨리 좀 오십시오. 자, 예, 옆에 분도 히팅을 했는데요. 새끼, 저 뭐야, 고돌인가? 아주, 예, 아주 작은 새끼가 물었습니다. 예, 그대로 던졌습니다. 뭐, 채비 바꾸시는 거예요? 뭐, 채비 뭐 쓰시는 거예요, 지금? 채비는 뭐, 2단 채비. 2단 채비요? 네, 2단 채비라고. 어. 낚시바늘은요? 3호. 3호? 3호나 2호나. 아, 3호나 2호, 예. 자, 채비는 2단 채비에, 예, 3호. 낚시바늘을 쓰신답니다. 가끔씩 채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줄은 몇 호 줄이에요? 줄은 1.5호에 2호. 어. 고등어 공급은 2호까지 쓰지. 아, 2호까지요? 어. 1호나 1.5호, 예, 2호까지 예,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2호는 잘 안 써서. 네. 자, 밑밥을 엄청 많이 뿌려주시네요. 예, 밑밥을 많이 줘야지 아무래도 고기가 예,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밥을 많이 줘야지. 않겠어, 사방 다니니까. 사방 다니니까. 그리고 전화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 전화도, 예, 문의 전화도 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 저 일찍 오는 거 아니요? 새벽에도 오고 오는 거 아니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새벽에도 오고 오면. 자, 아무래도 예, 지역분이시니까 아무래도 예, 특성을 잘 아시니까 예, 외지에서 오신 분들보다는 좀 예, 유리한 낚시를 예,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지금 한 5시가 예, 가까워졌는데요. 예,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자, 이쪽은, 예, 끝에 부분이고요. 예, 이 끝으로 몇 분이 계시고요. 자, 이쪽으로는, 예, 아까로 한 20여 분 됐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저번에도 방송을 했었는데요. 예, 낚시가게에서 밑밥을, 새우를, 예, 곤죽이 된 걸 팔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낚시 오실 때 밑밥은 검증된 낚시가게에서, 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낚시, 예. 크릴 새우를 예, 녹였다 올렸다 녹였다 올렸다 해가지고 예, 곤죽이 된 예,
큰일 새우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곳에서 밑밥을 집어재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게 독가시치입니다. 예. 엄청나게 지금 독가시치가 몰려왔습니다. 예. 버글버글합니다. 자, 밑밥을 뿌려주니까 독가시치가 엄청나게 지금 몰려왔습니다. 밑밥 떨어지는 곳에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뭐 잡았어요? 어디야? 아, 여자분. 자, 여기 사모님이 한 마리 잡으시는 걸 제가 영상을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야 되는데 안 눌러가지고요. 다시 한번 지금 찍겠습니다. 금방에 한 마리 잡으셨는데 그걸 영상에 담는다는 게 못 담고요. 지금 고등어를 한 7, 8마리 잡으셨는데 아우, 야, 사이즈 좋네. 예, 사이즈가 좋습니다. 예, 전어도 한 마리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금방, 잡은, 싱싱한 거, 요건 전어고요. 싱싱한 놈 금방 잡으신 건데, 제가 영상을 담는다는 게 셔터를 안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안산 집에 올라가야 될지 지금 올라가야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방송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월요일은 제가 장담을 할 수 없고요. 자, 오늘은 좀 늦은 시간에 올라갈 겁니다. 일요일이라서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아서 올라갔다가 월요일 방송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